보세요. 앤드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장이 병렬되어 있었습니다. 앤드 전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었고 앤드 뒤에가 두 번째 문장이었어. 생존과 번식은요? 생존과 번식은 are the criteria, 기준이었대. 단어 뜻 몰랐으면 진우야 저거 놓자 미리. 생존과 번식은 기준이었는데 뭐의 기준이었냐면 of success, 성공에 대한 기준이었대. 뭐에 의한이냐면 잘 들어 샤, 자연 선택이야. naturally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한 상태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성공의 기준이었고, 살아남고 번식을 하고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forming relationships라고 해서 ing 동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can be used for, 어떨 수 있다고? 어떨 수 있다고? 유용할 수 있다고. 뭐해? 생존과 번식 둘 다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내가 얘가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었어?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뭐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너야? 시크 얘기하네? 저기 위에 need to be. 그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게 소속되고 자라는 욕구랑 같은 표현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앞으로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생김새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얘랑 얘랑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냐고, 박민우야. 이 의리 없는 박민우야. 자, 세 번째 문장에 있는 그룹 역시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 집단은 뭐 할 수 있고? 단어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큰 사고인데. 공유할 수 있고. 뭘? 자원.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지금 총 동사가 몇 개가 걸려 있어? 2개. 에? 3개. 생각 없이 말할래? 항상 끝은 end가 있어. 그럼 누가 마지막 동사란 얘기야? 엔드 뒤에 있는 컨트리뷰터가 마지막 동사야. 그럼 그 앞에 있는 동사 다 찾아야지. 불러, 누군데? care 말고 또 누구 있어? fight, divide. fight, divide 밖에 없어요? 넌 하나 더 있던데? 그래. 총 6개의 동사가 얘들아 병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몇 개가 병렬되어 있든 간에 얘들아 항상 마지막 거 뒤에 엔드가 붙는다고. 항상 마지막 거 앞에 이제 엔드가 붙기 때문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연결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저거 놔야 되지 않겠어? 두 개라고 외친 진우야? 너희가 내가 이 정도 한 번도 아니야. 두 번, 세 번 얘기했을 텐데 이 중에서 지금 태전도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명심하셔야 돼요. 태전고는 강남고랑 다르게 서술형이죠. 서술형은 쉽게 안 나와. 영작이만 나와, 영작이. 내가 너희한테 항상 문법 시험 볼 때마다 영작 시험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단순히 선생님이 오늘 같은 경우도 21번에 3번 문장 영작 시험 본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통과하려고 하면 그 3번 문장을 달달 외우면 되겠지. 그냥 대화할 타임즈에서 외우면 되겠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 긴 짐을 다 외울 거예요? 지금이야 너희가 시험 범위가 교과서 몇 과예요? 두과 되지? 많이 나가봐야 3과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나가고 플러스 모의고사 뭐 작년 걸 집어넣는다든지 올해 걸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모의고사는 10짐은 포함되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생 때에 비해서 엄청 많아져. 그거 달달 외우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이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어동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너희가 어떤 한글을 보고 그걸 영어로 적을 때 달달 외우지 않고도 문장 구조만 제대로 분석해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됐어 진우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두 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문제지? 자, 집단의 첫 번째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어? 누구를?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요. 스케어로프하면 무슨 뜻이야? 겁주다. 그렇지. 몰랐으면 적어놔라. 누구에게 겁을 줄 수 있고? 프리디터스하면 누구? 포식자들. 그렇지. 포식자들을 겁줄 수 있고 또 네 번째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적과 대항해서 함께 싸울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뭐 할 수 있어? 일을 분별할 수 있어. 나눌 수가 있어. 소에스트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얘 얘들아 이 돌돌추랑 똑같고요. 그냥 추랑도 똑같아요. 얘 무슨 뜻으로 쓰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놀덜초가 무슨 뜻이야, 김시아? 뭐 하기 위해서. 소에즈2도 마찬가지고, 이 놀덜초도 마찬가지고, 그냥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 왜 업무를 나누냐면, so as to improve efficiency,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efficiency가 뭐야? 효율성,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누구는 가능해? 집단은 가능하다고, 무리는 가능하다고. 이해돼요? 혼자서 업무 어떻게 하는 건데? 라스트 마지막.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contribute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 기부하달까? 기부하다는 것도 있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으로 써야 돼? 그럼 난 또 시험 보고 싶어지는데? 그 우준이랑 도현이 잘 들어. 선생님이 칠판에 묘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공책을 꺼내고 적으란 얘기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 겁니다. 이게 됐죠?
더 쉽게 얘기하면 A 때문이다. 컨트리뷰트 춘에 아까 소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부하다는 뜻도 있지만 기여하다, 공헌하다는 뜻이 있어. 디스트리뷰트는 디바이드랑 똑같아요. 분배하다 혹은 전달하다. 그래서 얘네는 뒤에 생김새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너희한테 시험 본다고 하는 거고. 기여하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섯 개 걸려있는 동사 전부의 주어는 결국 다 누구였냐면 그룹이었어. 집단이기 때문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거고, 포식자들을 겁줄 수 있는 거고, 적과 대항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거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In many other ways, 많은 다른 방식으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23번 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진화, 생존, 이것과 뭐의 지금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소속감, 집단, 그래. 뭉쳐 살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라고 지금 이 얘기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갑니다. 4번 문장 문소연에서 나머지는 주어 동사 파악하면서 구문 분석 좀 미리 하고 있어봐. 뭐가 주어일지 뭐가 동사일지. 특히 동사가 우리나 같은 자원을 얻을 때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의미한다. 응? 자원을 위한 경쟁은 특히 우리가 서로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서로 돼? 우리. 응, 좋아. 응, 잘했어. 그러니까 집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if로 하네. 얘들아, 내가 if로 시작되면 이거 뭐라 그랬어? 예시라 그랬어. 그렇지. 자, 오늘 안도현이랑 서우준은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치자. 여기 여학생 둘, 남학생 넷이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답을 잘 하는 애들이 또 여학생들이. 여학생들 대거 좀 빼놨더니 다른 반으로 좀 옮겨놨더니 그나마 남아있는 여학생들이 대답하면 어떡해. 나머지 니들이 해야지. 그동안 묻혀가서 기분 좋았지? 맨날 맨 앞에 앉아있는 성희랑 세현이가 대답 다 해주고 좋았지 진우야? 네. 그때가 좋았지? 근데 걔네 다 이미 스토버로 빠졌어. 니네가 차례야 이제. 어? 너의 커버 쳐준 애들이 없어졌다. 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얼마나 집단이 강하냐면 특히 있잖아, 만약에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둘 다 뭘 원해 지금? 자원. 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둘이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누가 이길 거래? 프리페일은 얘들아 우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몰랐으면 적어놔라. 우세하다, 이기다. 일반적으로 누가 이길 거래? 집단. 그래, 당연히 집단이 이기겠지. 혼자 와가지고 나 이거 가질래.
하고 있으면 집단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거 오미컨대 현수가 그 혼자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지 않겠냐?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똑같은 자원을 원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집단이 이겨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경쟁은 경쟁인데 뭐에 대한 경쟁? 뭐를 위한 경쟁? 자원을 위한 경쟁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비유적인 표현 쓰였어요. 경쟁이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좋아할 수 있냐고 선호할 수 있냐고 이 해석 듣고 너희가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봐. 그래서 자원을 위한 경쟁은 특히 좋아한대. 뭘 좋아하냐면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좋아한대. 무슨 말이야? 자원을 위한 경쟁은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더 선호한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문장이랑 비슷한 맥락이야. 얘도 비유법이야. 얘도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럼 너희가 파악해줘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경쟁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럼 좋아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이긴다, 좋아요. 여기서의 favor은 얘들아 유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잘 들어, 쓰면서 들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예습 숙제를 낼 때 항상 단어 조사를 시켜,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어 조사 해봐라 라고 하면 지금 너희한테 뭐라 하는 거 맞아? 얘들 제외. 일반적으로 단어조사를 해와라 라고 하면 뭐 사전을 검색하든 뭘 검색하든 검색해서 제일 위에, 제일 맨 위에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뜻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 근데 너희도 단어장을 갖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많지 아니면 엄청 많은 게 많지? 많은 게 많아.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총 두 개 이상씩은 된다고. 그럼 너희가 나 이거 단어 뜻을 몰라 검색을 했어. 그럼 수많은 뜻이 나오겠지. 그럼 그 중에서 이 글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자연스러운지를 고민하고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답만 네 하지 말고 알겠지? 네. 오늘 또 숙제로 아마 나갈 텐데 그때 또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일 위에 보이는 뜻 그냥 막 적어오고 하면 찢어버리고 다시 뽑아줄 거야. 알겠지? 네. 유리하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원을 위한 경쟁은 그래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유리하더라. 자, 그리고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갑니다. 소속감은 likewise, 이와 같이, 이처럼 뭐를 촉진시켜주기도 해? 번식을 촉진시켜주기도 하는데 such as, 가령 뭐뭐와 같은 얘도 like랑 비슷하죠? 주영아 네? by ing 무슨 뜻이야? 한국어 in ing는? 인. 하나 맞아. 아 그게 그 오는데. 아 쌤. 한 번만 더 기회를. 아. 확률은 50대 50이었는데. 아. 다 맞췄는데. 프린트에 있긴 할 텐데 저거 하나 추가할 거라서 그래.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전치사 플러스 ing는 세 개였을 겁니다. in이랑 ing랑 결합됐을 때, on이랑 ing랑 결합됐을 때, by랑 ing랑 결합됐을 때. by ing는 아까 주혁이가 해석 잘하네. 무슨 뜻? 함으로써. on ing가 무슨 뜻? 하자마자는 on ing고요. in ing가 무슨 뜻?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있어서 in ing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요? when on ing는 하자마자니까 as soon as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 추가할 게 뭐냐면 of ing거든요. of ing 너네 뭐라고 배웠게? 무슨 표현이라고 배웠었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동격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이 뭡니까, 박민우 씨? 뭐야 이 질문 뭐야? 우리 주혁이가 얘기해볼까? 네.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였죠? 대. 대. 또. 그리고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시험 두 개 볼 게 세 개가 되는 거야. 아. 적을 데가 없네. 잠깐 쓰면 되지.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명사와 명사가 같다고 표현할 때 뭐 쓴다 그랬어? 쉼표. 그래, 쉼표. 야, 영어 시간인데 쉼표는 좀 험발하고 하지 않아? 아, 아니, 이거 쉼표가 아니라 쉼표 맞긴 해. 아니, 맞긴 해. 맞는데 틀리진 않아. 근데 영어 시간이잖아. 우리가 뭐 모의고사 글을 볼 때 갑자기 민우한테 야 제임스가 이런 제임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제임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뭐 나의 친구인 그 my friend 이런 식으로 명사 명사가 같다라는 걸 알려줄 때는 사이에 콤마를 써가지고 동격을 표현하고요. 반대로 명사랑 동사랑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뭐 쓴다고 할게? 네. 겁나 웃긴다 진짜. 웃어? 야 데스는 언제 쓴다 그랬어? 명사랑 뒤에 문장이 같다고 말할 때 내가 데스 쓴다 그랬잖아 이 똥멍청이야. 이때 몇시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겠냐 동격을. 그래 오브아이엔지였잖아. 눈치가 없겠다. 마찬가지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수식해서 해석한다고 했었어. 오바이엔지는 동격 표현이라고 동격. 회사는 뭐뭐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명사. 저 네 개 다 시험 볼 거예요. 얘도 시험 볼 거고. 가령 뭐와 같이냐면 by ing 아까 함으로써라 그랬어.
말했어? 모함으로써 bringing potential mates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누구를? 잠재적인? 친구, 짝을 데려옴으로써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에게 잠재적인 친구, 짝을 데려옴으로써. 그리고 특히 한 번 더 and 나오고 똑같은 구조로 지금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야. 그 특히 모함으로써 by keeping parents together. 누가 함께 있음으로써? 부모님이, 그렇지. 부모님이 함께 있음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야.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해요. 뭐 하기 위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이 함께 있음으로써. 자, 콤마 후. 콤마 찍혀있어. 이거 뭘로 쓰인 거야? 계속적 효과. 계속적 효과. 그거 알아? 신입생이 오면 나 유독 문법 더 많이 물어본다? 시아야, 계속적 효과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콤마가 있고 관계사를 해석하고 관계부사 how, why랑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고 수식하지. 오! 앞에서 내용을. 오! 뭐가 맞아요? 시야가 대답해. 수식하지. 시험 볼게요. 와. 다 맞았는데. 그니까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네, 앞에서 뒤로 해석이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거 두 개를 통틀어서 그냥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 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던 아가들? 두 개. 두 개, 어떻게 두 개였습니까?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었어. 맞아? 각각의 특징 다시 한번 나열. 첫 번째 특징 뭐였습니까? 제한적 용법은? 콤마 없습니다. 콤마가 없어요. 오케이. 콤마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계사를 해석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전에 해석 방법부터. 얘가 뭐야, 시아야? 수식하듯이 해석.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예요. 모든 관계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 용법의 특징이고, 계속적 용법의 특징 네 가지. 반대로 가면 돼. 첫 번째 뭐가 있어? 콤마가 있어요. 지금처럼 콤마가 찍혀 있다고 관계사 앞에. 두 번째, 관계사를 해석합니다. 사람이면 그리고 그들은, 혹은 그리고 그 사람은, 사물이면은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은. 세 번째,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뒤로. 그치, 얘는 이제 앞에서 뒤로. 네 번째가 이제 뭐야? 모든 관계사를 사용.
할게요. 관계 대명사는 뭘 못 쓰고? 대시랑 what 못 쓰고? 관계 부사는 뭘 못 써요? How랑 why를 쓰지 못합니다.
이거 어? 몇이야? 나 177, 8? 아. 어, 좋아요. 지도가 알고 오고, 네. 민우가 저 끝으로 가고, 주영이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자, 저 비교급 앞에 쓰인 이 여섯 가지의 표현에 원래 무슨 뜻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훨씬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저 아이들의 훨씬 더 likely to survive, be likely to 무슨 뜻입니까? 빌라이브리트 무슨 뜻이야? 다섯 이따구로 해올래 진짜. 한 놈은 안 돼 있고 나머지 다 나머지 다섯은 뭐야? 아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원래 이번에 썼어?
25번을 쓰고 자, 내가 29번은 출제 의도를 파악해오라고 했는데 얘들아 내가 검사를 하면서 봤는데 내가 29번 수업할 때 나는 항상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 너희한테? 근데 예습을 해온 너희는 왜 간략히 해온 것이지? 내가 이것도 얘기한 적 있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29번의 업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30번에 있는 어휘도 마찬가지야. 29번 어법도 마찬가지고 30번 어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보기형 문제가 있고 A, B, C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선택형 문제가 있어. 근데 얘기했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 선택형이랑 보기형 중에? 보기형. 보기형이 더 어렵다 그랬어. 왜? 선택형은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그만이야. 근데 보기형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데다가 왜 틀렸는지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라고 했냐면요, 내가 똑같이 선택형으로 만드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자, 1번 보기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너희가 푸는 문제 중에 유일하게 내용 파악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보기가 얘야.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가 어느 정도 읽으면서 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29번은 유일하게 니들이 내용적인 부분 하나도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왜? 말 그대로 문법이 틀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맞아? 자, 1번 보기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출제 의도는 얘들아 얘가 와야 되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와야 하게 이걸 너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잘 봐. 항상 그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전체를 보라 그랬어. 1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전체를 보면 자 구문 구성은 할 거야? 해석 하나도 안 할 거야? The human brain이 주어야 콤마 콤마는 그냥 일단 묶어버립시다. 없다 칩시다. 그럼 동사가 지금 누구야? 태즈 슈렁크야. 어? 어떤 시제가 쓰였어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어. 맞아. 그러면 얘 출제 의도 역시 얘들아 그리고 지금 since라는 접속사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의 출제 의도도 킥드가 와야 하냐 아니면 위랑 똑같이 어떤 형태로 has 킥드로 와야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항상 보기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전반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 시제가 쓰여야 하냐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가 쓰여야 하냐 너희가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해왔어야 했냐면 잘 들어. 내가 항상 이제 앞으로 우준이랑 교회도 마찬가지야. 29번은 내가 숙제를 항상 어떻게만 내주냐면 출제 의도만 찾아와. 다뤄서 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출제 의도만 파악해와 라고 하면 너희의 프린트에는 뭐가 필기가 되어 있었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적고 있는 모든 게 필기가 되어 있었어요. 출제 의도는 이거라 그랬어. 픽트가 와야 하냐 해즈 픽트가 와야 하냐인데 단서가 어디 있었어? 뒤에 뭐? 어구. 그치. 어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뭘 나타낼 때 써? 그치. 특정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야. 맞습니까? 뭐뭐 전에. 15,000년에서 3만 년 전에 이거니까 이 어구라고 하는 친구가 과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오는 게 맞아? 픽트가 오는 게 맞아. 그래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니들이 선생님인 내가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써와야 한다고. 이해돼? 자 그럼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고 자 2번 보기 보니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Where 이거 뭐라고 부르는데? 관계부서. 관계부서라고
그거 맞아. 그러면 이 이번에 출제 의도는 뭐였을까? 관계 부사가 와야 하느냐 아니면 그치 관계 부사가 와야 할 자리게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와야 할 자리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여 사물이여? 사물이야. 그럼 웨어리냐 아니면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는 위치. 그치. 둘 중에 뭐가 와야 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대답해봐.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뒷문장이 누가 완전하고 누가 불완전해? 관계 부사가 완전하고 관계 대명사가 불완전 문장이 와요. 맞아요.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만 파악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where를 기준으로 뒤에 봤더니 day가 주어, had to have가 동사, 그리고 which가 뭔지 몰라도 돼. 근데 목적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한다.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관계 부사가 올 자리가 맞아 틀려? 맞다고. 됐습니까? 3번 보기 갑니다. 3번 보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아. 동사 자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질문이 다시 3, 4번도 3, 4번 마저 쓸게요. 해제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아까처럼 시제를 바꿔야 하는 건가 아니면 하고 봤더니 3번 보기에 얘들아 잘 들으세요. 3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여기서부터였거든? 근데 우리 이 하이픈부터 하이픈, 소위 말하는 짝대기부터 짝대기 없어도 돼, 안 돼? 돼요. 없다 치고 보자고요. 어차피 이거 문법 문제라고. 내용 알 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짝대기부터 짝대기, 하이픈부터 하이픈까지 그냥 싹 없다 치고 봐봐. 그리고 나서 이 3번 문장에도 주어 동사를 파악할 거야. 하고 봤더니 we have domestic 또 현재말을 쓰였네. have domesticated ourselves 하나의 문장 나왔고 그리고 and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어가 나왔어.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주어의 형태를 봐봐라. 어떻게 생겨 먹었어? many, of, the tasks, of, survival. 해서 지금 of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그럼 너희한테 뭘 찾으라는 거냐면 이 ABC 중에 딱 주어 한 단어만 고르라고 하면 뭐가 주어게? 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다시 지금 적혀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 보면 many, of, the tasks, of, surviv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A, 얘가 B, 그리고 얘가 C란 말이지. 둘 중에 누가 주어야? 누가 주어여야 해? B자 A다 손, B다 손. 두 마리? 세 마리? C다 손. 뭐 B에 손 든 거야? C에 손 든 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B가 네 마리거든? 김시아랑 홍경찬은 손을 들지 않았어. 민호야, 왜 B라고 생각하냐? 자, 떠올려. 떠올려봐. 쓰지 말고 떠올려봐. 우리가 평소에 이제 A, O, B 이렇게 있으면
붙이면 우리 뭐라고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아까 현이랑 이 A호흡이 뭐라고 해석해 우리가? 오브가 무슨 뜻인데? 이거 제가 만나보면 중3도 아니던데? 오브가 뭔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와 미쳤나봐. 나 지금 이거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뽑아서 낸 질문도 아닌데? 오브가 무슨 뜻이야? 뭐? 의야 그래 맞아. 안 좋고 뭐해? 대답 안 나왔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A 호흡이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 오브의 작곡은 B야. 그래서 B의 A라고 원래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맞아? 근데 나 너희한테 설명한 적 있었어. 원래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원래가 있고 일반적인 게 있으면 영어는 늘 뭐가 존재한다고? 예외가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는 B에 A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A 자리에 뭐가 나오는 순간? 오 기억이 안 나요. 또 이거 가르쳤는데 시험도 봤는데? 잘 들어. 이거 시험 볼 거야? 시험 볼 거야? A, O, B 하고 시험 볼 건데 잠깐만 나 중2가 시험 보러 와가지고 지금 1시간 반째 시험 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the rest, 나머지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the majority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수의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A 자리에 오면 A에 B라고 해석하고 B의 수일치를 한다고. 그럼 그 상태에서 얘 다시 봐봐. many가 A고 더 태스크스가 B고 서바이벌이 C야. 그럼 일단 A 오브 B까지만 봤을 때 누가 주어여야 돼? B가 주어여야 돼. 왜 이 A 자리에 many가 뭐니까? 부분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C의 관계를 볼 건데 B랑 C 중에 부분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 C에 B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그럼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지금 누가 주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B. B 자리에 있는 더 태스크스가, 즉 복수야 단수야? 복수 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다고. 그럼 이때 동사 자리에 있는 has도 뭘로 바뀌었어야 돼? 주어가 복수인데 have로 바뀌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건 시험 끝나고 적어두시고 이제 다 필기했어요. 혹시 못했으면 영상 참고하시고. 그래서 3번 출제도 너희들이 아까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has냐 have 분야를 판단해야 됐었고 주어가 누구였다고? The tasks. 복수 명사였기 때문에 누가 왔어야 돼? have로 바꿨어야 했다고. 그래서 3번이 틀린 부분이라고. 자. 4번 됐 나와 있어.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얘들아 너희가 대 배운 표현 뭐 있어? 총 3개 있을 텐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동격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4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쓱 봤더니만은 일단 컴마 찍혀있고 또 엔드 있어. 그럼 앞부분은 이미 문장이 하나 끝난 거야. 관계가 있어 없어? 앞문장은 아예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이미 얘는 문장 하나 끝났고 근데 여기서부터 니들이 보면 되는데 라는 단서를 준 거라고. 근데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뭐야? 이시야.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이시라고. 이리즈 있고 뒤에 뭐가 있다고? 대시 있다고. 얘 관계 파악했어야지. 이때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라.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면 그럼 이때 대신 뭘로 쓰인 대시여야 돼? 진주어 대시라며. 이시 가주어고 대시 진주어라며. 대시 주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뭘로 쓰였다는 거냐고. 그래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 아니겠냐고 얘들아. 그럼 뒷문장 완전한지 확인해 보자고. 자, 데이 주어. R 동사 smaller 비동사니까 2형식 해가지고 얘 문장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하다고. 그럼 얘 맞아 틀려? 얘는 맞는 보기고 last 마지막 어딨어? 마지막 보기 맨 아래 뭐?
내일 몇 시까지 올 건데? 내일 4시까지. 내일 4시에 와가지고 19일 25고 5시에 또 20일 22일까지 다 외워서 시험 보겠다. 진짜 오늘 성과 못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못 하면 삐어 내릴래? 그럴 일 없다며. 그러니까 뛰어내릴래 그러면? 그럼 좀 자신 없어? 아니 자신 있는데. 그러면 뛰어볼게요. 아니 자신 있다며. 자신 있는데 왜 못 뛰어내려? 자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5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니까 또 길어. 길어서 봤다. 잘 들어잉. 또 하이픈부터 하이픈. 짝대기부터 짝대기 싹 없애. 그리고 법 하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돼. 맞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야 이 문장 끝났고 다음 문장 지금 시작할 거야. 그리고 보기가 있는 문장은 그 뒷문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볼 이유 없었다고 문제 풀 때. 이해돼? 네. 그래서 what 이하를 봤더니 자 in, may, mean, that, that, 이하를 mean 하는데 대세도 주어를 보니까 our brains가 주어. R이 동사, R wild up이 동사 하고 이제 우리 ancestors의 도즈인데 잘 들어? 이렇게 복수 도즈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는 뭐랑 비교하라는 거야? 도즈의 단수형이 뭔데? 도즈의 단수형이 뭐야? 뭐라고? 대시야 이거 알고 진짜 다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나 오늘 왜 그러는데? 이세 복수형이 대이고 디스의 복수형이 디즈고 대세 복수형이 도즈야. 똥참이들아 그러니까 너 수업 때 배우는 거야. 자랑이야? 그냥 자랑일 수 있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뭐.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도즈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도즈냐 아니면 뭐냐 대시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받아주고 있는 앞에 받아주는 명사가 단수야 아니면 복수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봐봐 이 but 이하 문장 중에 이 도즈를 받아줄 수 있는 명사가 누구밖에 없었게? 앞에서 우리의 ancestor 조상의 것보다 했어. 그럼 이 도즈가 받아주는 명사 누구밖에 안 돼? brains 밖에 안 돼. 맞아 찍은 거였어? 브레이즈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야. 그럼 당연히 대시 아니라 도즈가 쓰이는 게 맞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였습니다. 가리. 오늘 숙제로 퀴즈 몇 개 나갈까요? 알겠지? 네. 자 숙제 정리할 거야. 노트 꺼내. 그 찢어진 노트 안 잃어버릴 자신 있으면 노트에다 숙제 적으시면 돼요. 잠깐만. 잠시만. 오늘이 8월 9일인가요? 문법 몇 개였냐?
여섯 개? 오늘 끝나고 우준이랑 도현이 잠깐 남아. 바로 볼 수 있어? 주영아 영상 좀 일단 봐주세요.